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곡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올리려니까 조금 창피한데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교 관련 Q&A 영상입니다. 와!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사신호미술대학 조형학부 예술문화학과에 다니고 있는 오국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무슨 학과에 다니고 있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예술문화학과라고 하면 뭐하는 학과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는 예술문화학과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회와 예술을 이어주는 공부를 하는 과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매니지먼트 시점으로 아트와 디자인을 공부하고 제안해 나가는 학과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원 자격증, 미술 선생님이 되는 자격증과 학예사, 큐레이터가 되는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잡지사나 디자이너, 플래너, 게임회사나 광고회사 등등 폭넓은 진출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술문화학과에서 뭘 배우냐 하면은 예술과 사회를 잇는다는 폭넓은 비전답게 저희 과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대상, 석고조각, 서양미술사, 뮤제올로지 기초, 뮤제올로지 기초는 대부분 박물관학에 관한 거였고요. 예술문화학, 인문, 우리 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약간 맛보기 식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술문화학 인문 수업에서는 앙리마티스 그림을 보고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저희가 찍어보는 수업도 있었고요. 뭐 예술문화학 팜플렛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수업도 있었고 뭐 디자인학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업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의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그런 조별활동 위주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회화 수업이나 영상 디자인 수업, 잡지 디자인 수업 같은 과목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사이에 제가 다룬 프로그램들은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인디자인 이 4개는 무조건 수업에서 다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고고학 수업이나 일본 미술사 등등 미술사 수업도 있어요. 3학년 때는 순수 예술이나 학예사 과정, 영상, 프로젝트, 플래닝, 미술사 등등 세부적인 세미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파인아트 세미나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처럼 비전공이고 그림은 그리기 싫어 그러면은 영상이나 플래닝, 학예사 뭐 등등 자기에게 맞는 세미나를 선택해서 담당 교수님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 과가 뭐 하는 곳인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까요? 파인아트나 디자인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기 수업은 그렇게 다른 과보다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 대신 비전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더 많은 거를 조금 조금씩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예술문화학과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입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무사비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또 왜 들어가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무사비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19살까지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 문화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드라마를 보거나 하긴 했는데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때는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쭉 보내다가 저도 수능 보고 뭐 수시도 넣고 했었는데 제가 지망했던 일지망 학교에 떨어지면서 너무 상심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한국 대학에 가기 싫어. 한국 대학은 나를 닮지 못해 하면서 갑자기 조금 관심이 있었던 일본 유학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확 올라갔고요. 일본으로 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한국에서 재수하기가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20살 때부터 준비했고요. 수능 끝나고 갔던 오사카 여행도 굉장히 저에게는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유학을 결정하고 1년 동안 카페 알바를 하면서 일본어 학원에 다니면서 일본어 기초를 조금 쌓고요.
그러고 그 다음 연도에 무작정 도쿄에 있는 어학원으로 어학연수를 1년짜리를 딱 끊어서 떠났어요. 그러고 어학연수 과정에서 마치권 사립대학교, 일본 사립대학교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다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또 강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또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 유학을 할까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재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일본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강남으로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대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붙은 게 최종적으로 붙어서 간 게 최종적으로 붙은 건 무사비 탐합이었어요. 왜 문학부를 준비하다가 무사비 탐합에 지원하게 된 거는 학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너 여기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림 못 그려도 되는데 한번 넣어볼래? 해서 추천으로 제가 넣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학연수를 제가 도쿄에서 했을 때 우에노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우에노가 미술관이 굉장히 많은 동네여가지고 제가 우울하거나 뭐 놀러가거나 하면은 미술관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미술관이랑 관련된 학과라고 하니까 솔깃한 것도 있고 그림 못 그려도 미대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이 아니라 일본 미대였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원래 저는 한국에서도 미술을 전공한 게 아니어서 미대에 갈 생각은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어학연수 하면서 우에노 주변에 살면서 미술관에 많이 다닌 것과 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입시를 하면서 일반 대학보다는 미대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 일본어 실력 궁금해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 했었는지.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어 안 했고요. 제2외국어가 일본어긴 했는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 제2외국어 일본어 수업은 그냥 J-POP 듣고 동방신기 노래 듣고 아라시 영상 보고 그냥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처음 시작할 때 일본어 실력은 히라가나만 알았다. 왜 히라가나 왜 아냐? 그러면 수행평가 때문에 알았다. 그냥 수행평가에서 히라가나 외우라고 하길래 히라가나만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등록했던 학원은 강남에 있는 시사 일본어 학원입니다. 정말 유명한 학원이죠. 그래서 저는 기초부터 나중에 어학연수 갔다 와서 대학 준비할 때까지 다 강남 시사에서 했고요.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지만 근데 또 그만큼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사비 예술문화학과에서는 어떤 시험을 보느냐 하면은 필요한 게 이재유 일본어, 소논문, 면접, 지망이유서 이 네 개는 꼭 필요해요. 토익과 토플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어를 여기에서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재유 일본어, 소논문, 면접, 지망이유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재유부터 말해볼게요. 이재유는 일본어만 필요한데요. 종과 수학 이런 건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언니 일본어만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입시의 경우 200점만 넘으면 된다라고 써있는데 제가 가져간 이재유 점수는 330점이었어요. 200점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넘는 점수였는데 저희 과가 이론을 공부하는 과이다 보니 만큼 꽤 넉넉하게 점수를 받아가는 편이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JLPT는 학교 들어와서 이제 1학년 때 다시 땄는데 N1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유 공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계속 강남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준비했고요. 그냥 가가지고 맨날 모의고사 풀고 단어 외우고 단어 시험 보고 전형적인 한국인들 공부 스타일로 공부했고요. 다만 좀 도움이 되었었던 거는 제가 어학연수 하면서 한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가지고 한자 읽는 거 같은 게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독해는 모의고사 많이 푸는 거랑 NHK 신문사설을 그렇게 썼어요. 맨날 신문 베끼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신문 베끼고 모르는 단어 외우고 이걸 반복했고요. 청해나 청독해는 사실 제가 어학연수를 할 때 여러 사람들과 말하고 일본인 친구들과 맨날 말하고 전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해나 청독해는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독해 면에서 고생을 좀 한 편이었고 청해나 청독해는 드라마 많이 보고 친구들과 많이 얘기하면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청해나 청독해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재유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게 소논문이었는데요. 저희과는 소논문이 학교 자체 문제로 나오고 교수님들이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자도 자기가 직접 써야 되고요. 원고지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무사비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 쓸 때 원고지를 가로 원고지에 쓰는 게 아니라 세로 원고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로 원고지 쓰는 법이나 익숙해지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소논문 문제는 대체로 저희 학과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술사나 미술관 이런 미술 분야에 대한 폭넓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을 정해놓는다든지 뭐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를 열심히 공부하든지 하는 식으로 예술 분야에 관련된 공부를 폭넓게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글로 쓰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일본어로 써서 일본인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제출하고 뭐 틀린 부분 고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논문이 끝나면 최종 보스가 남아있죠. 면접인데요. 면접 꿀팁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사비는 왜 무사비냐? 왜 한국 대학이 아니라 일본 대학교냐? 왜 무사비 중에서도 예술문화학과냐?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두루뭉실해도 되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와 열정 이런 걸 잘 보이면은 높게 평가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학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학생들이 혼자 적응을 못하면은 중간에 자퇴하고 한국에 가거나 돌아가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일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 학과 애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웃으면서 면접을 보려고 했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좋게 평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질문은 꽤 자세하게 파고드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미술관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를 하고 어디 분야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 이력 공부하고 막 그거 오타쿠처럼 공부해가지고 면접 때도 막 그 관련 일 하고 싶다고 어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인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시 준비 기간은 총 3년 정도가 걸렸어요. 길다면 길고 짧지는 않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멘탈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일본 유학을 잘 끝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에서 탈피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미래 입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짜여져 있는 틀이나 합격점 같은 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입시하면서 하면 좋은 거 알려주세요. 입시하면서 가장 제가 도움이 됐던 거는 관련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걸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미술관을 하나 파가지고 이 미술관의 장점과 왜 유명해졌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 그리고 한국 작가와 일본 작가의 다른 점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테마를 정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런 걸 소논문에서 쓸 수 있는 능력이나 면접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가. 입학 전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입학 전 미리 해놓으면 좋을 거는 뭐 집을 꼭 구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집 구하느라 굉장히 바빴었고요. 그거 빼면은 저는 공부 같은 거 서양 미술사도 깔짝거렸었는데 학교 들어가면 어차피 처음부터 고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입학 전에는 그냥 노는 게 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대하여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다른 과 친구들도 많이 없는 편이고 다른 과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 어떤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인 친구 사귀는 법. 일본인 친구 사귀는 법은 저희 과에 유학생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먼저 다가와줬어요. 다가와줬을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또 애들 칭찬을 하나씩 찾아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아침에 오하이오라고 인사하는 게 좀 다가가기도 쉽고 애들이랑 말할 수 있는 물꼬를 트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조별 활동 하면서 진짜 많이 친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알바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거나 대외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귄 친구들도 있습니다. 약간 한국에서 새학기 되면 마이쮸 들고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저는 허니버터 아몬드를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녔고요. 김 같은 거 주면서 먹을 걸로 애들 꼬셔서 친해졌습니다. 일단 학비는 알바에서 하는지 부모님 보조가 있는지. 아니요, 저는 학비는 부모님이 다 내주고 있고요. 무사비 학비가 비싸서 알바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집세 포함 한 달 생활비 용돈 얼마 받는지도. 집세는 저희 집이 6만 엔이고요. 생활비는 부모님한테 8만 엔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6만 엔이랑 8만 엔 해서 14만 엔을 한 달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과금 이런 것도 가끔 엄마가 만 엔씩 더 줘서 15만 엔? 보통 15만 엔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가 알바를 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나 학비를 모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제 쇼핑이나 유흥 아니면 저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조금 벌려고 깔짝거리는 거고요. 생활은 8만 엔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장학금 있나요? 무사비가 장학금이 엄청 잘 돼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학내 장학금이나 학외 장학금이 있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자기 열심히 한다면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꽤 되니까 학비 때문에 학교를 포기한다? 이거는 장학금을 노리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들었던 제일 재밌는 수업은 제가 영상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영상 찍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촬영 수업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쓸 수 있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인 민짱과 같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수업. 가장 힘들었던 수업은 패션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옷을 만들어야 돼서 힘들었고 또 교수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시고 패션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들 사복에 대한 지적이 조금 있어서 항상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잘 꾸며 입고 가야 돼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실력 편차가 큰 편인가요? 비전공자로서 수업 듣는 게 힘든가요? 다른 분들 그림 천재라? 따라가기 벅찬지에 대한 질문은 아니요, 저희 학과 비전공자 일본 친구들도 비전공자 많이 들어오고요. 전공자도 있긴 한데 전공자 애들이 뛰어나게 잘할 뿐이지 애들 실력은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현타가 오거나 쟤는 잘 그리는데 난 왜 못 그리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고요. 저희 과는 오히려 기획 쪽에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실기 수업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타는 별로 안 오고요. 실력 편차가 큰 거는 당연히 실기를 했던 애들은 실력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제가 뭐 학원에 다닌다든지 따로 미술 공부를 하고 있진 않고요. 그냥 실기 수업은 나는 비전공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낮은 점수가 낮겠지 생각하는 편이고 그 낮은 점수를 이제 기획이나 레포트 쪽에서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실기 수업 교수님들 어떤 식으로 크리틱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외에 평가 기준 등. 교수님들 평가 기준은 진짜 다 제 각각이거든요. 제 영상에 나왔었던 엄청 빡센 평가 수업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빡세지 않고 칭찬만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교수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항상 왜라는 질문, 왜 이걸 만들었냐, 왜 이렇게 했냐라는 질문은 꼭 있고요. 또 느낌점 같은 것도 항상 물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평가 기준은 교수님들마다 정말 다 달라가지고 저도 항상 점수가 어떻게 뜰지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사비 다니는 메리트가 뭐가 있나요? 무엇을 배우나요? 예를 들어 창의력도 키울 수 있나요? 무사비 다니면 제일 큰 메리트는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창의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시야가 넓어진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학교 시설이라든지 실습할 때 어떤 걸 무료로 제공하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과마다 다른데요. 일단 저희 과는 컴퓨터실에 아이맥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4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컬러 프린트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실습할 때 공짜로 쓸 수 있는 도구들과 또 개인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도구들이 있고요. 이건 수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 작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작품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학교 프린트 공짜로 쓰는 거는 화질이 안 좋아서 뭐 돈을 내고 다시 프린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 살면서 외로웠던 적. 항상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한국에 못 가면서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브이로그를 시작하면서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하고 싶은 것. 코로나 끝나면 정말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서 친구들이랑 소맥 먹고 엄마랑 여행 가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다니는 학과와 입시 그리고 무사비 생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는 있으셨나요? 도움은 되셨나요? 제가 아는 한 열심히 대답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한 게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시작한 거였고 구독자가 30명만 넘었으면 좋겠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데 어느덧 300명이라는 구독자 여러분이 생겨서 너무 기분도 좋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브이로그를 하면서 외로움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저도 재밌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일상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